게임 TV. 제닉스와 함께하는 오버워치 장인어른, 오늘은 이제 리퍼를 주로 하셨던, 과거형 항상 붙여야 되죠. 하셨던, 이제 에이펙스 팀의 매니저 엠비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3경기 이제 3부에서도 바로 경쟁전 게임 볼 텐데요. 보기 전에 우선 제닉스 상품 빠르게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닉스 스톰엑스 타이탄, SE 버전을 여러분께 할인 특가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옥션에서 올킬 할인이라는 거 지금 타이탄 SE 나이스게임TV 배너 누르시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클릭해서 넘어가시면은 최저가 29,900원에 쿠폰 할인까지 추가가 돼서 24,900원으로 거의 뭐 역대 최저 가격으로 지금 스톰엑스 타이탄 SE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이스게임TV PC방에도 있는 타이탄에서 키보드에 LED가 더 들어갔고, 또 이 전체적인 그 색깔 자체도 다양하게 더 준비가 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능상으로는 전혀, 계속 언급드리지만 기능상에 전혀 이제 부족한 게 없고요. 네. 본인 취향에 따라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오늘은 내 취향이야 싶은 키보드를 골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닉스 스톰엑스 타이탄 SE 7가지 컬러의 LED 일루미네이션, 여러분께서 펑션 키와 ESC 버튼만 따다다닥 눌러봐도 편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 더 위에 색깔 바뀌는 거, 여기 움직이는 이미지 이렇게 돼 있죠. 저렇게 바뀌고 키보드도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누르는 키감이 좀 더 좋은 편이에요, 다른 멤브레인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여기 더블 인젝션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제 키보드 위에 써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프린팅한 게 아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다른 기술로 되어 있어서 많이 만진다고 거기가 닳거나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 옛날 뭐 저희 뭐 LG 키보드 막 7,000원짜리 이런 거 쓰던 거 많이 쓰면은 그 WASD WASD 크크크크 이런 거 지워지거든요. 뭉개지고. 뭐 그게 간지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때에 따라서 간지나긴 해요. 네. 네. 아무튼 튼튼한 키보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럼 그것도 이렇게 좀 나오려나? 그 뭐죠? 뭐 청바지 이런 거. 아, 찢는 것처럼? 네, 해진 거. 아, 이런 거 가지가지 하자 진짜. 키보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빈티지 느낌으로. 겜돌이든 패션에 민감하지 않아서.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요거 지금 24,900원으로 5,000원 추가 할인된 최저가로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제닉스에서 제닉스 TV 정식 오픈 기념으로 준비한 이벤트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닉스 TV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요, 방송국 즐겨찾기 하신 뒤에 공지사항에 여러분께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제닉스에서 준비한 키보드, 마우스 경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응모 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바로 제닉스 TV 아프리카 방송국 오셔서 응모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키보드가 지금 저희 방송 중에서도 쓰고 있는 키보드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펑션이랑 ESC 누르면요, 색깔이 변해요. 살짝 보이죠? 네. 조명이 좀 밝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네. 조명 딱 끄면 되게 잘 보여요. 색깔이, 이야, 변합니다. 그만해! 정말 무지개 같은 일곱 색깔. 네, 그렇습니다. 반짝반짝해요. 네. 이번에는 1, 2, 3, 4, 5인 큐. 네. 아, 이러면 점수는 더 부담되죠? 아, 그렇긴 한데. 5인 큐 되게 안 좋지 않아요? 예, 네, 안 좋아요. 저 최악인 것 같아요, 5인 큐가. 페널티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한 명! 이게 엄청 커요. 아, 한 명 엑스맨 들어오면은 네. 게임 망가진다? 보통 네. 제 기준으로는 5인 큐면은 위도우는 안 나오고 보통 특앤 위였거든요. 아니, 특앤한이었거든요, 항상. 거의 법칙처럼. 친구 중에도 5인 큐만 나면 일부러 한조한다는 친구 있어요. 이게 성격 좀 이상해가지고. 아니 꼽다고 일부 한조한 사람 있더라고요. 나는 친구 없는데 너희는 5인끼리 지들끼리 친목질이냐? 약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5인큐 잘 안 돌리는데 저 웬만하면 2인큐, 3인큐 돌리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하자는 형들이 많아서. 아, 인기 좋네. 그 친구들이 언급되는 걸 바란 걸 수도 있어요. 방송 중에 이렇게 심심하시면 아니면 한 명 제가 같이 껴드릴까요?
네? 아, 아, 아 눈치 빨라. 아 평점수 깎아내 이거 얼마나 좋아. 괜찮아요. 본인도 어쨌든 선수지만 네. 선수 입장에서도 와, 이 사람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냥 포지션 불문. 시걸 빼고. 저는 이제 저랑 친한 형 중에 아티즌 이제 UW 아티즌이라는 팀에 이제 이한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 형이 되게 잘하세요. 어. 그 형이 이제 리퍼랑 겐지 주로 쓰시는데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떤 면에서 좀 잘하는 것 같다. 되게 자리를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랑 연습 경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지는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아티 저희 나라에서 아마 1위일 거예요. 그 아티즌이라는 팀이. 그 형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면서 같이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럼 혹시 그 오버워치 하기 전에는 뭐 다른 게임 막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랬던 거 있어요? 저요?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오버워치를 시작으로? 네. 원래 하던 게임 뭔데요? 저 딱히 하던 게임 그러니까 막 번갈아 가면서 계속 했어요. 막 서든도 하고 롤도 하고 했는데 이제 좀 그나마 좀 잘했던 게임은 오버워치였던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러면 오버워치도 아예 프로할 생각으로 게임한 건 아니었네요? 네, 원래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게 그냥 하다가 네, 저 배치 봤어. 네. 아 근데 저 배치 봤을 때 엄청 낮았어요. 됐어요. 얼마인지 안 물어볼게요. 네. 네. 낮았다고 하는데 낮은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낮았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아마 지금 점수대로 찾다면은 네. 아니 50점 정도 됐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거기서 80까지 올렸다고요? 아 이게 되게 막 무유명 방송에서 막 재능충 이러셨는데 네. 저도 막 연습을 좀 많이 한 편이라. 근데 연습 다들 많이 해요. 오. 아 저는 배치 못 봤다고 해서 그래도 한 70에서 시작한 줄 알고. 그런 사람도 많죠. 기만자들. 아 배치는 70점 그때 그러니까 그 50점 말하는 제가 기준이 클베 때는 이게 점수제가 아니었거든요. 맨 처음 클베. 네, 지배자, 정복자, 그다음에 영웅이었는데 제가 그때 정복자 3까지밖에 못 찍어봤어가지고. 아 그때 지금을 비유하자면 50점이다. 네. 네. 아. 50점 때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클베 때부터 그렇게 꾸준히 했고. 네. 그럼 프로를 마음먹은 결정된 계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제가 대회를 맨 처음 난 게 쇼매치였거든요. 네네. 이제 쇼매치 때 그래도 또 어디 프로 지향한다는 팀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 8강까지 갔는데 그때는 되게 좀 좌절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8강에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아 그래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걸 또. 아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서버 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요? 네 그래서 아까 그분 튕긴 게 다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게임이 아예 터졌네. 네 전 원래 그 점수 때 그냥 가끔 아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서버 문제 때문에. 네 지금 돌리고 지금 많이 들어올 시간대인가 보네. 3시면은 이제 급식이들이 이제 끝나고 들어올 텐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지금 돌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금 꽤 많이 튕기는 것 같은데? 다들 아픈가? 아니 원래 이 시간대 청춘이지. 제일 활발한데 고 하라고 하네요 또? 일부러 지금 누구 만나자고 막 돌리고 아, 저격을 아. 저격할 만한 상대가 아니어서 어디가 단체로 돌리고 있으니까 아니 프로팀이 돌리고 있는데 네네 MIG라고 아 이겨버리면 되죠 뭐 MIG 지금 거의 투톱 원톱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티진이랑 네 아티진이랑 MIG랑 네 일단 한번 이겨버리는 거죠 뭐. 저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형들은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지금 동전 게임 가서 이기면 되지 그러네 동전 잔잔 주면 되지 약간 어차피 화면 나가는 건데 네 화면이다 이런 분위기여서 아. 약간 같이 져도 네가 제일 지는 느낌?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되게 상대 전적이 좀 안 좋아요. 그 경쟁전에서는 되게 2점수에서는 막 이렇게 만나거든요. 다인큐를 돌리면 대부분 어차피 프로팀 예 MVP나 막 그런 형도 만나는데 아 좀 되게 힘들어요. 게임 한판 한 판이 거의 대회보다 힘든 수준이어서 네 오히려 네 근데 거꾸로 보면은 뭐 이기든 지든 되게 경험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은근 점수도 그때는 좀 많이 올라요. 평균이 많아져서
지금 최고점이 몇 점이에요, 그러면? 몇 점이에요? 아마 그 미그 팀의 그 아란이라고, 아란님이라고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87인가 그럴 거예요. 87? 네. 90점 때는 아직 안 나왔고. 네, 90점 때는 아직 안 시즌 종료가 8월 중순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8월 10 며칠인 걸로 알고 있는데. 2, 3주 남았네? 막판에 되면 다 막 또 달리겠다. 저도 지금 빨리 올려야 되는데, 불안. 제가 지금 80점대가 아마 300등 때거든요? 네.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딱히 높은 등수를 하고 가고 싶진 않은데, 500등 안에만 들면 되거든요? 아, 기준 500등? 네, 그게 보상이 있어요. 500등 안에 든 사람들한테. 아. 근데 얼마 전 인터뷰 보니까 아직 구현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 네, 맞아요. 그 아직 그 뭐가 뭐 주는지 모르겠는데. 뭘 주는지는 안 가르쳐 주지만 뭔가 주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인터뷰가 잡혔다. 어, 잡혔다. 아, 근데 좀 차이가 나네요, 점수가. 근데 상대도 다인큐라서. 네. 이것도 동전 게임 가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대기주. 니 화면이니까. 이상한 거 많이 하네. 왜 리포지 사건 쏘는데. 아, 맞네. 이럴 때는 누가 먼저 쫄려서 바꾸냐 이런 거. 혼박충 라인하트 골랐어. 맥크리? 붙어서 딜이 토르비언이 리퍼급으로 나오나? 잘 맞추면? 그만큼 나오지 않아요? 꽤 세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토르비언을 네. 제가 전 토르비언을 고평가하거든요. 아니 이게 포탑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쏘잖아요. 네. 이게 은근 아프거든요 진짜. 네. 그렇죠. 이게 엄청 세요 이게. 그래서 토르비언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포탑 위치는 진짜 기가 막히신데 이것도 잘 맞추셔서 되게 까다로워요. 저는 그것도 그런데 토르비언 일단 한번 맞고 나면은 네. 고철로 만든 방어막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맞고 나면 또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용광로 딱 쓰고 어. 아나 궁 받고 바바바바바 아니면 망치로 망치로 때리면 다 죽으니까. 토르비언이 아마 그 멀리서 쏴도 그 데미지 감소가 없을 거예요. 아. 대신 맞추기 좀 힘들고. 네. 겐지로 그럼 한번. 어? 이거 방 겐지인가요? 네. 형제끼리 자연스럽게 리퍼를 버렸어요. 마다 이제 김치오리어 스킨 쓰시네. 아 이게 이쁘더라고요. 저 원래. 아 이게 이뻐요? 초록색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나이스. 아 송강. 어? 잘 잘랐다. 어. 그리고. 오 진짜 아, 뭐야 뭐야 뭔지 저거 네. 광선검 뚫어요? 네 뚫어요. 챙겨내기로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 명 겹쳐있으면 같이 맞아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앞에 놈만? 네. 조합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괜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한 조 끝까지 하네? 아, 우리 한 조 했을 때 좋다 그랬잖아요. 본들이 보여주죠 저희도. 아 지금 이런, 아, 얘는 한 조를 못 하네요서. 아... 자, 보통 만나는 건 잘하는 한조들이라서 좋아하는데. 네. 아, 근데 얘도 잘하긴 잘하는데. 네. 지금 좀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어. 아, 잠깐만. 어, 한조구? 와다의 테이큐 크라이? 뭐지? 시끄럽다. 어? 야, 끈 거 보고 다 튀어나와서. 자르고. 유시우. 이렇게 빠지고. 상대방! 영웅이 별로 없는데? 아, 일단 포탑부터. 어? 용광로 늦었다. 아 용광로 진짜 늦어. 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쟤 좀 밀어내는 나이스. 뚫었다. 여 쏘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끌었어. 예측샷 엄청 길다 근데 사거리. 와 거의 끝거리에서 예측으로 미리 날린 것 같은데? 저게 당겨지네. 하긴 노드하고 잘하려면 저 사거리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테니까. 아까 2, 3층에 가라는 건데. 아, 그 똑같은 맵이네. 아, 비교해서 볼 수 있겠네. 가서? 이건 낙궁 같은 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안 들어가고 빠지네요, 일단. 네.
방금 리퍼 충돌 딱 뛰어내리면서 궁 쓰기 좋은 죽었는데 혼자 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3층 올라와 있는 거는 상대가 못 올라오게끔 잡는 거예요? 네. 자리를? 아 이거 덮치기 쉽게요. 아 덮치기 쉽게요? 와 그리고 한번 밀어내고 아 나이스 덮친다는 의미에서 여기 저기 있다 스무스하게 뚫고 있습니다. 오 약간 벽그랩 노린 거구나. 네 무서워. 어 이런 거 그냥 바로 빠져버리고 어 돼지다. 어 돼지 될 것 같아. 어 되게 잘 끌어. 그러니까 여기 우두구둥 하는 보면은 네 다 달아요 다. 우두구둥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점수대가 높으니까. 어? 핫한 레크리? 어? 근데 지금 막 고릴라도 있고 진짜? 돼지도 있는데 어, 생각보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바꾸면 네. 안 됐었는데 네. 아 한 조 끝까지 하네. 아 이게 원래 여기에 한 조가 빠지고 리퍼랑 네. 리퍼랑 레크리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적들은 삼켜라! 안 삼켰디? 지옥을 필요해. 본인 팀에도 스크림한테 한조 하시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한조는 아직 조금 대회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 휴스턴. 어, 뭐야. 와, 아, 어디든 있네. 잘한다. 망사 팬티. 아, 이게 망사 팬티에요? 우리 매크를 바꿀 때가 됐어요. 에이. 자, 얘도 이거 지면 심각하거든요. 근데 점수 더 높네, 저분이. 1점. 아, 제가 저기 저거 부캐예요. 어. 아니, 왜 이러지? 어? 못 밀고 나가는데? 어 뭐야 뭉쳤어. 어 뭐야 아이고 이제 막 조합 막 바뀌고 난리 났습니다. 다들 이기려고 지금 손해 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 전 솔직히 저도 되는데 80까지는 금방 올리거든요. 80점부터가 되게 올리기 빡세구나. 올라부터 아 오늘 개표 어 쓰셨다. 돌려 잡으러. 오, 오 방 갈고리 지나는 거 같은데? 아, 안 맞아, 안 맞았을 거야. 저건 뭐 해주는 거지? 저 아마 히어스턴 자살된 거지. 어, 용건맨. 잘 빠지네, 또 이거. 어, 방금 매크리 궁 쓰는 거 또 끌었다. 뭔가. 죽어라! 아, 이거를 루시. 아, 비트로. 잘 막았다. 이거 애초에 호그가 매크리 궁 끄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 갈고리 잘 끊었어. 죽음을 버텨내면 더 강해진다. 어, 리퍼를 넘기고. 어, 잠깐만. 이거 지속 움직여. 일단 고. 딴 거 하나요? 바꾸자고.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 궁이 LC라서 궁이 10 남았다는 것 같은데 저 되게 안 좋아요. 과감하게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 지면에 81점 가는 거 인지 못하고 지금. 아니 아까부터 자기는 져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승패. 나이스. 오, 아, 그 와중에 또 끄네, 그거. 자, 요거 잡으면 끝? 오, 되게 훌륭하네. 목표를 버치. 네, 뭐, 코앞에서 저러는 거라서. 뭐, 어쨌든, 강정에서 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 수비 안 했잖아요.
네, 이제 수비해야 돼요. 아니, 수비가 진국이지. 점수. 보금님 되게 막 잘해주죠. 점수 네. 보왕이잖아요, 보왕, 별명이.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어, 한조 골라요, 골라. 보여줘. 또 좋은 게 내가 골라놓으면 아군이 못해. 그러니까. 한조 핑 막은 거예요, 이러고. 은근슬쩍 시작하고. 그치. 국만 쓰고 바꿀게요. 요즘 그 유행이라는데? 어? 진심 나왔습니다. 나왔다. 좀 반부님 띄우는 거 아니에요? PC방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바꿀 것 같아. 반부님만 아, 지금 뭐? 엄격 진지인데. 어? 정크랙가요? 네, 정크랙터죠. 아무튼 고점수 때 정크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페이스북에 맨날 페코가 정크랙 사기인데 왜 안 하냐고 사람들 뭐라 하더라고. 정크랙 진짜 좋아요. 페코 어쨌든 80점이잖아, 걔도. 83점인가? 2점인가? 재능충이야. 그러니까 정크랙이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유가 맞추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크랙 쓰는 이유는 이렇게 한 진로를 차단하는 건데 네. 이게 진로가 두 개거든요, 하려면. 네. 제가 저 혼자 여기 막으면은 개이득이잖아요. 네. 나머지 여기만 막아주면 돼요. 솔직히 제가 이걸 했는데 뚫리면은 제 탓은 없기 때문에 저희 팀이 못한 거예요. 어, 정크랙 좋은데 욕먹을 일이 없잖아, 그러면.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꺾였을 때 한 번에 걸어놨어요. 이게 은근 꿀이거든요? 원래 문 앞 가서 설치해놔야 되는데 네. 말하느라 늦어가지고. 문 앞은 또 많이 보니까. 아, 잘 찬다, 공. 아, 밑으로. 발동됨. 아, 속 깔아주고. 벽샷? 공 차는 거 봐. 벌써 80%네. 폭신딩인데, 이거 저거. 와, 공 차는 거 봐. 근데 좀 뚫린 거 같은데, 이거? 뚫린 거 같은데? 어, 올라가서. 아이 잡았다. 이거 밀리겠는데? 어, 얘 뭐하지? 오, 망치네. 넬스 죽었구나. 바꿔야겠네, 이러면 또. 여기 뚫리면 별로예요? 예. 네. 뭘로 바꾸나, 이거는? 트레이서로. 아, 트레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뭐 해야 되지? 한조? 겐지도 별로고? 네. 아, 되게 고민인데. 애들 다 가져가서. 팔아. 어, 이거 맥크리. 한 방에 터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어머. 오. 아, 이거 3층 때문에 겐지가. 일단 당샷. 오. 원래 팀이랑 게임할 때 이메일에서 뭐 골라요? 네? 팀이랑 게임할 때 맥크리요. 맥크리? 네. 어, 오. 오른쪽 아래 있었어요. 거기 정면 아래. 들어. 나이스. 아, 파라로도 들어갈 때는 그냥 고고 해버리고 같이 가버리는구나. 아. 오, 용검. 죽었어. 용검 잡았을 것 같다. 맥크리. 정치 피하고 한 템포 끄는 거 같은데? 아니, 어디서 쓰는 거야 지금? 뭐 큰일 났다 이거. 어?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이스. 오오 나이스. 오 공샷 잘 끊었다. 어래서 리퍼 공 쓰기 어렵다. 야, 파라도 근데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 포킹 느낌보다. 아, 약간 드림워크와 다른 애야 느낌이. 어. 드림워크는 안전제일이었는데. 아니, 드림워크님은 팔을 잘하셔서 저는 팔을 좀 못한 척이 있거든요. 그냥 조합만 보고. 필조 메르시 어디갔지? 그 메르시들은 이게 좀 격하게 좀 달아줘야 돼요. 아니, 꼭 오라고 하면 안 오거든요. 아, 이 3부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나오네, 멘트가. 아주 불편한데요?
어떻게 김우치?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아, 근데 메르스 죽었다. 어디서 본 거야, 저기? 잡았어, 잡았어. 아, 불쌍해. 이거야, 뭐. 지금은 파라는 계속 좋은 거 같아요? 파라요? 아니요, 안 좋은 거 같아요. 상대가 메크리를 잘하면 제가 파라를 안 꺼내겠는데. 무슨 상대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상황상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네. 어차피 저희 팀이 매크를 잘 잡아줘서 파라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파라 때문에 쟤네 리퍼가 없거든요. 저희 디바 잡을 애가 없어요 지금. 파라 때문에 솔저 매크리 하나를 더 해야 되고. 이거 너무 웃겨. 이거 꼭 이럴 때는 무슨 패키지 게임 보는 것 같아. 네. 전쟁에서 도망가는. 이거 잘하면 오빠밖에 안 갈 수도 있겠는데?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툭툭 쏴주면서 호킹빈 넣어주고. 오, 개빡. 나이스. 오! 에이, 비트 늦었다, 저거. 앞에서 잘 나가주니까, 공법 받고, 차고 이러면. 나이스. 욕심이 이걸 또? 이것도, 아까도 이런 식으로, 상대가 국명계를 잘 안 하고, 네, 맞아요. 좀 막 쓰네요. 아, 근데 저기 팀들 대부분 점수 봐도 못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어림과 좀 잘 안 맞습니다, 지금. 스볼스를 엄청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스볼스 끄고 하거든요. 아, 그런 사람이 많은 것도 있겠네. 뭐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게임 안 시켜져가지고 꺼요, 그냥. 어, 웃었죠? 왜죠?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건 진짜 파라 안 잡음이라 말 나오면 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지금 게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솔저 매클이 넣는데도 거꾸로 보면 그만큼 아군이 또 그 솔저 매클이 잘 마킹을 해준다는 거고. 이기고 있으니까 이제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어이가 없네. 제가 지금 캐리하고 있어. 뭐야? 뭐야? 내 메달 어디 갔어? 아니 원래 파라는 네. 메달이 많을 수가 없어요. 저희 팀 리퍼 매크리가 주딜이라서 다 해먹기 때문에 제가 많으면 이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라 이퀄 딜 금메달 정성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메타가 바뀌었다? 네. 오! 이걸 메타가 또 리퍼 던졌는데? 그거 리퍼 하지 마! 아, 부활했어요. 저희 부활했어요. 부활 안 써? 아, 부활. 오히려 석양이 진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뛰어내리면서 최대한 붙어서 딜하고 포지션을 공개를 시키고 쉬프트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네, 파라를. 아, 저는 약간 좀 많이 공격적으로요, 좀. 네. 파라가 리퍼 같네. 근데 그걸 솔직히 이게 파라 좀 못하는 거거든요. 파라는 원래 좀 공중에 좀 잘 맞춰야 되는데 네. 제가 못 맞추다 보니까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신선해서 오히려 이런 방법이 저희한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리볼버 한 방이면 꼼짝 못해. 같이 죽었다 그래도. 저런 처치. 이겼네요. 얼마나 오를지 한번 보자. 엄청 안 오를 거예요 아마. 0.1점 오를 것 같은데 왠지 또. 원래 여기 있는 네. 이런 놈들은 네. 다 지가 잘한 지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가 최고예요. 어차피 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화 계신. 명품 줘요. 카드가 없어요, 아군이. 뭐야, 이겼는데 카드가 왜 이렇게 없지? 되게 일방적으로 이긴 것 같은데 카드가 없네요. 이겼는데 왜 이래. 자, 아무튼 이기긴 이겼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합은 보면서 맞춰서 하는구나, 그냥. 네. 캐릭터를. 그럼, 거꾸로 적이었다, 내가. 네. 적이었으면 좀 어떻게 바꿨을 것 같아요, 조합을? 적이 못 들었잖아요, 결국에는. 네. 아, 근데 저 조합이 사실 맞거든요? 조합은 맞다. 네.
한 번만 더 이기면 될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 같아. 네, 많이 오른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많이 오른 거. 그러니까. 가슴 아프다. 이게 진짜 많이 오른 거. 이런 거 숙소에서 이렇게 오르면은 네. 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방송 질러서 딱 보면 1.2점 올랐을 때 뭐 이런 거. 아, 1.2점이면 0.7점 뭐 이런 거. 숙소 밥 잘하는 친구 따로 있어요? 네? 밥 잘하는 친구 따로 있어요? 네. 어, 있으면 좋죠. 밤부 이 형이 네. 밥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자취생 밥. 오, 네. 능력자네. 야, 씨, 서포터를 플레이하는데 밥까지 할 줄 알고. 점수도 높고 밥도 잘하고 최고네. 근데 우리 팀도 서포터가 밥 했거든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거? 성향이 있나, 그런 게? 그런 게 좀 있나? 근데 그럼 편하죠, 막. 네. 시켜도 막 해줘요? 네? 시켜도 해줘요? 막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네, 가 해주는 편이에요. 와, 씨, 천사네. 대박이네. 밥부. 나중에 닉변하는 걸로. 서포터들이 그런 게 좀 있구나. 아나는 어때요?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할? 예, 네, 아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나는 좀 사기라고 생각해서. 오. 팀게임에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상진이 더헬 파티네요? 더헬 6인판 만났습니다. 어? 이건 좀 재밌겠는데? 조금 힘든데, 이거. 트트전? 뺏겼어. 진창하게 아 밖에 마라 진창하게 나나 바루콜 나왔습니다. 아 저분 팀 더 가시었나? 저 팀이랑 스크림 해본 적 딱히 없죠 아직. TG랑 스크림 네 해본 적 없어요. 그렇다면 더욱 또 존심이 걸린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리퍼? 아, 일단 리퍼를 하겠는데 지금 조합이 상당히 별로네요. 일단 겐지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그 겐지가 그 같이 있어요. 1위와 2위였나? 2, 3위 같이 있습니다. 비트 따라 움직여! 아니 지면 지금 81 두 명이 84가 한 명이 되는데 네 82 끝자랑 유지 여유가 있어가지고 상대가 도전자라서 한번 좀 떨어져 봐야 정찰이거든요. 반분이 80을 복구했네. 네 내가 제가 봤을 때 이번 판 질 것 같아.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아, 트레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버워치 장인어른에서는 안 그러는데 원래 LOL 장인어른 할 때 법칙 중 하나가 네. 장인들이 자기 나왔을 때는 평소 게임하던 환경 아니라 잘 못하고요. 아 맞아. 다음에 온라인으로 저격해서 막 개하드캐리 하거든요. 개 잘해, 그러면. 어쨌든. 약간 지금 킬 카운트 보면 그런 시나리오 가고 있는데. 그럼 오버워치가 사실 그게 더 심할 수도 있지. 세팅을 네. 많이 타니까. 아 그렇죠. 당장 제가 모니터 바꿔봤는데 달라요 진짜 모니터. 샀어요 좋은 걸로? 네 144 써봤는데 완전 달라요 모니터가. 나 하나 사면 좀 나아야 되나? 이젠 60수작이 못하겠어 게임 그걸. 아 이거 한번 먹히면 힘들지 않나? 나이스. 트트스 이겼어요? 네. 바로 가져야 되거든요. 대신 죽기 전에. 아 어디서 쏘는 거야? 좋아! 저 웃기지 않아요? 개빠른 거? 눈동자로 고요를 체험하시오. 아 백사시사 쓴다고 전수가 오른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맞는 느낌이 나지. 느낌이 있는 게 어디야? 느낌이 나면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이거 좋아해. 나이스. 자 폭풍 대박. 오 하나 잡았다. 아니 아니 나왔다. 아니 CH 나왔다. 아니 CH 나왔다. 입술 꽉 무셨는데 지금. 아니 이게 제가 체력 계속 보급해야 될 거. 아 이게 맞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 되게 힘든데. 갑자기 확 죽는 느낌이 드는 거라.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원래는 더 여유 있게 딱 계속 해서 쓰는데. 고소한 게임 장비 영화 중에서 이 게임이 그나마 덜한 거예요. 게임. 다른 요소가 워낙 많은 거라서 이 게임은 다른 게임 한 번으로 끝나니까 그냥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지금 호응할 텐데? 할 수 있나요? 뭐 어디서 방향 빠지고 나이스. 잡았다. 좋았겠다 이거. 한 번은 먹겠네요. 와, 제약하면 어느 채널에 있네. 빨리 비벼야 될 것 같은데.
아, 끝이가 저 추가 시간도 아, 빨리 못 먹으면 이게 금방 사라져가지고 그냥 확 끝나버리더라고. 참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아, 저희가 루시우가 그 분이네요. 술 혼자 하시는 분. 너무 큰일 났다 이거. 어, 너무 아파. 아이고, 앞에서 저요? 어, 이거 좀 허무하게 밀릴 수 있겠는데요? 다 잘려가지고. 아, 밀릴 수 있겠는데. 누군가 슈플레이 나와야 되는데? 슈플레이! 아, 초월! 와, 방벽의 초월. 아니, 초월 우리 거였는데 왜 체력이 안 되지? 범위가 좁나? 그런가? 부저 맞고 녹아서 그런가? 아, 이거 다음 라운드 가야 될 것 같아요. 초월이 초당 300이었나 알고 있는데. 네, 초월 안에 있으면 아마 저기선 지금 저를 잡을 게 없어요. 오, 막는 것 같아요. 오, 막았다. 오, 이거 어떻게 막았지? 정문동자. 지금. 아. 와, 내 고린다랑 리퍼가. 와, 아. 이거 봐, 무서워. 다구리 봐. 에이, 리퍼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럼 문제는 누굴까요? 이거요?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리퍼를 주고 본인이 매크리? 아니, 저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 좀 보고. 네. 아니, 왜 리퍼를 계속 켜야 되나? 조합은 이게 좋아요? 네, 조합은 이게 지금 좋은 조합이긴 한데. 내가 지켜볼 건데. 근데 중거리 딜러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중장거리 딜러가? 솔저나 매크리. 네, 근데 어차피 분명히가 있어서 진짜 자리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자리아도 하시는구나. 나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일단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걸 싫어해서. 아, 무조건 조합 1순위. 뭐 그런 게임이죠, 애초에. 트레스는 어차피 못 잡으니까 바로 버리고 돌린 거예요? 네. 방상검. 아, 소리 좋아. 이 차지. 어, 뭐야, 때리는데? 오. 골. 나이스. 아, 이거 근데 힘싸움이 좀 밀린 것 같은데 이거? 조금씩 밀리네. 네. 아, 진짜 조금 차이로. 아, 되게 아깝게 자꾸 주네. 이게 조합이 똑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좀 더 좋아요. 내 의지는 저긴 원숭이고 저희 디바라서. 거의 정석이구나 이게. 틀 수가 안 돼. 다시 가야겠네 그럼 또. 아이고, 터뜨렸다. 아, 방벽 쿨. 이러면 또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말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지근기 충전 중이다. 오! 제대로 놀아보자! 많이 잘했어. 근데 자리아궁 타이밍. 그래서 마초월로 일단 버티고. 제발! 아! 바로 코앞이었는데. 아, 이거 내가 뭘 해야 되지? 글쎄요, 이거 뭘 해야 되죠? 맥크리는 별로예요, 이 상황에서는. 네. 아니, 뭘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제발 틈이 없는 셈이라니까. 리퍼가 빠졌어요, 조합에서. 건축 점령 중! 오. 오, 그럼 이거 피하고. 나이스! 성광! 성광으로 그냥. 아, 아이고. 또 들어가기에 매크리가 좋은 영웅이 아니라서. 배치일 때 쏘는 맛에 하는 계획인데.
영대.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 뭐야. 테너를 반부님이 하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원진로. 슬리퍼. 자 그런 말 있더라고요. 투힐을 확실하게 할 거 아니면 원힐이 훨씬 낫다고. 네. 딜이 부족. 네, 딜이 부족해요. 네. 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일반 게임에서는 그냥 원이 나는 것 같단 말 많다. 아니 이거 지금 제가 못하고 있어서 이건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마음 편하게 하세요. 원래 장인은 법칙이 그래서 상대장이 만나면 거의 아니 저는 저도 되는데 네. 저희 네 명이 점수 떨어져서 한 분이 85점인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최대한 리스턴 위주로 어? 굴려다 아, 아 저걸 어그로 핑퐁하네. 저게 민스턴 잘하는 거죠. 아직 그거 다 맞고 빼는 민스턴. 아 정말 망했네. 필살 밀렸다. 아 와, 잘한다 그래도 싹 쓸렸네. 민스턴이 진짜 시간 엄청 번 거 같은데 방금 얘 원숭이가 구슬을 달고 들어오니까 네. 죽을 것도 안 죽고 아 이거 질 게 아닌데 그 힘싸움은 사실 이겨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딜 하나 더 많은 조합이다. 네, 아니 그리고 원래 이게 서로 팀 멤버만 봐도 아, 평소 만나는 거 생각을 하면 신나게 달려보자고! 아, 오와요. 아, 딱 2층은 없는구나, 이게. 저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이거를 접으신 건 상대가 아예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네. 어. 어떻게 여기 들어왔다. 2층으로 가야 될 텐데. 아하, 좋다. 부조화. 저거 패치해야 돼. 부조화고서 획득 저거 패치해야 돼. 기분 나빠. 뭘 획득이야. 아, 표현. 그러니까. 와.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확실히 근데 그 콜 차이도 있는 것 같다. 지금 따로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보이스 걸 못 하는데 상대가 6인으로 딱. 오더를 네. 하면서 하니까 궁극기가 거의 나이스. 오! 아 잡았다. 궁도 왔고 싸우 아메리카 궁 빼고 나이스. 아 근데 문 휘자가 죽었어. 아 대박. 아, 아. 어? 어 그래도 한번 먹었다. 오 나이스 백도 이거 되나 근데 저기? 엘리심 궁..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자자 끊고 동수 교환 잘해주고 있는데요? 나이스 제타 잼복치 아 이거 봐 아 잼복치가 아니야 이제 제타 이소 왜 이렇게 빠르지? 이소 빠르지 제 루심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 피가 없다 너무 아 이거 초 아 초월띠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추가 시간 옛날만큼 무제한으로 네. 막 긴 게 아니라서 아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어? 마무리 비밀이라고 봤어? 아니 저거는 아 아 어떤 장현의 법칙이 아... 깨지지가 않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좀 예 불편해요? 끝날 수밖에 없는 거라가지고 그건 여러분이 좀 딱 우리는 콜 사인이 안 되고 좀 장비도 불편해서 젠냐 타워 받았네 뭐 이거 보고 싶은데? 아. 뭐 결정 타였나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고도 애매한 아. 빠르게 막판 돌릴 시간이 괜찮으신가? 그 자체. 네, 오늘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네. 사실 오늘 좀 저희가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했거든요. 네 시간 지금 어떠세요? 지금 3시 45분. 45분이요? 네. 아 2시 45분. 그러니까 3시에는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4시. 아니 도착을 하면 되는데 네네. 지금 약간 시간이 애매하시면 얘기나 좀 하다가 끝낼까요 아니면?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와 아, 시원하네 그냥.
아유, 심하다 하면 안 되지. 점수 빨렸네. 아. 오늘 뭐 대회 스케줄 뭐 그런 거예요? 예, 그 조추첨식도 있고 오늘 네. 네, 이따가 아침에 아침이래. 좀 이따가 한 3시간 뒤에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오늘 경기를 하거든요. 아, 아 거기 가서? 아니 아니요. 저 이번에 온라인 그 오늘 러너님네 팀이랑 하는 게 있어서. 어, 네. 그건 어때요? 좀 BJ리그도 아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는 네. 대충 지금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희 모르겠어요. 다들 그 다른 해설진 분들이나 저랑 말하시면 우승 후보라고는 해주시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경기 예상은? 오늘 경기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스크림을 좀 다른 팀들이랑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안 졌거든요. 그 정도면 우승 후보 할 만하네. 네. 근데 러너님이랑 보경님은 어쨌든 점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많이 나긴 나요. 네. 그쪽 러너님은 키는 뭐예요? 뭐 하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77점이신가 그럴 거예요. 77이요? 오, 네. 잘하네. 좋네. 네. 서든 준프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러너님이? 근데 괜찮아요? 네, 그 뭐지? 보겸이 형도 루시오 잘해주셔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구나, 그게. 그래도 네. 커버가 되는구나. 신기하다. 그러게요. 그 정도 점수 차이면 사실은 되게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루시는 눈치가 빨라야 되는 캐릭이라 눈치는 좀 빠르신가 보네. 근데 힐 토템이라 그래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되게 잘 숨어 계세요. 저희 팀원도 모를 정도로 잘 숨어 계시니까. 아, 평소에 신경 안 쓰다가 못 찾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살아서 뭔가 들어오고 있구나. 네. 네. 저희 이제 그 BJ리그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 많으니까 네. 보겸이 형 이석이요, 보겸이 형 궁이요 이게 끝이라고. 네, 진짜 그렇게밖에 안 해서. 네. 근데 루시우는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네, 정석이라서. 네,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그 보겸님 팀의 에이펙스는 본인만 들어가 계신 거죠 지금? 그 네, 네 맞아요. 그럼 팀 얘기도 좀 해봐요. 에이펙스 팀 얘기. 저희 팀 얘기요? 네. 저희 팀은 뭐 요즘 좀 못해가지고. 밝은 얘기 없어, 이렇게. 아니,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좀 못했다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게 초반부터 너무 잘 된 감이 너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자만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너무 잘 풀려서? 네, 처음에 너무 대회 입상도 너무 쉽게 하고, 2등 같은 것도, 그 2등 그 중국 대회 두 개가. 네. 중국 대회 통틀어 딱 두 번 나온 거거든요. 아까 중국을 그럼 사실상 상위 커리어를 다 먹은 거네요? 아니 우승은 못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2등 딱 그렇게 두 번 했는데 그거를 나간 대회 두 번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한순간에 너무 떠가지고 자만한 것 같아서 그 뒤로 나간 대회에서는 저희가 예선에서 떨어졌거든요. 좀 차이가 많이 났구나 그게. 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정도 대회 그 초청 왔던 거랑 신청했던 거 다 취소하고 다시 연습하고 또. 아예 그냥 빡겜으로 준비를. 네. 마인드는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럴 때 한 명이 이제 우리가 자만했어가 아니고 니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 네. 그런 경우 없었어요? 각자 다 그래요. 쓰레기네. 약간 그게 한 명이 그러면 문제인데. 다 같이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쓰레기였구나. 그렇지. 한 명이 분위기 흐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차이 이해가 안 돼. 원래 어딜 가든 다 자기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서로 깔고 네. 인정해줘야 돼. 근데 이런 관점은 몰랐어요. 서로가 다 그러면은 해피엔딩 될 수 있구나 하는 건 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냥 그때 보면 되게 잘 모였네요. 비슷한 사람끼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팀원 간단하게 소개나. 아니 어차피 방송에서 원래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짱이거든요. 게임적인 거 외적으로도 이 사람 좀 이렇다 뭐 이런 거. 아까 뭐 반부님 같은 경우에는 밥 네. 잘해준다 뭐 이런 칭찬이 있었고. 저희 팀에 이제 딜러는 총 두 명이 더 있는데 마노 형이랑 제니스 형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마노 형 이제 좀 유명해요. 마노 형이 사이퍼즈 프로게이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에서 이제 아프리카 방송도 하시고 그 형은 저 잘 모르겠고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팀에서. 네네. 네, 이제 제니스라는 형은 이제 팀에서 위도우랑 파라를 주로 했었는데, 네. 그냥 약간 생긴 게 나무늘보다 많아가지고,
하는 행동도 좀 분투고. 아니, 위도운데 나무늘보를 잘못해. 파란데 나무늘보를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방송 출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나겜을 네. 나오기 전에 저는 그 그래도 팀원에서 딜러들이 좀 이런 걸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네. 저는 몇 번 나가본 적 있어서 원래 제니스에 나가기로 했는데 네. 나무늘보답게 또 귀찮아하더라고요. 방송 출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형이 원래 나와보는 것도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저희 방에 나오고 나무늘보를 닮았다. 기대되네요, 굉장히. 언젠가 한번 TV에 딱 보시면 아 네. 진짜 나무늘보 닮았네 이런 아, 거. 아 저게 제니스구나 딱 바로 그냥 느낌이. 네. 그리고 이제 탱커는 이제 저희 동호 이게 다 동호 형의 다쩌란 이게 왜 닉네임을 그렇게 지은지 모르겠는데. 다쩐가 다찐가 그건데 네. 그분이랑 이제 숲새라고 네. 이렇게 두 분이 있고 그분 둘은 뭐 워낙 점수대가 낮으셔가지고 몇 점인데 몇 점? 저희 숙소에서도 이제 점수로 이제 그 그런 거 있죠. 네.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네. 어디 하나 있어요 그거는. 80점대 아래는 이제 말도 하지 말라고 아~ 게임하면서 말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네. 댄디한테 골드는 밥 먹지 말라고 저기 치우라 했거든요. 네. 지금 걔 지금 세체정이잖아. 지금 조심해야 돼요. 아니, 지금 제가 그런 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70점대는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 지금 79점이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거 조심해야 돼. 네. 숙소 가면 이제 재밌네. 지금은 반모님이 제일 높아요? 네. 와 점수 제일 높은데 밥도 가시네 가. 그러게 성격도 좀 좋아요 그러면? 아, 모르겠어요. 약간 좀 약간 아니, 이런 거 아니야? 아 니들 밥 드럽게 못해 맛없어 내가 해먹어야지 그냥. 아니 제가 막내라서 아, 네. 다른 형들이 다 잘해주세요.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포장을 좀 잘해야 되나요? 처신 잘하시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네. 20살인데 잘해. 그러니까 그럼 일단은 지금은 그 그냥 BJ리그 따로 개인으로 하는 거 말고는 팀으로는 준비하는 과정인 거고. 네. 예. 최근 패치 때문에 영향 좀 많이 받았죠. 네. 어떻게 그 에픽스 입장에서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아니면 불리한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파라를 원래 저희 팀이 다른 건 문제가 없었는데 맨 처음 옛날에는 매클이랑 위도우가 너무 좋아서 네. 팀 구성원들이 약간 스나를 잘하는 형들을 뽑았는데 그게 그때 그 나무늘보 그 형이 스나를 잘하는데 이제 스나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게임하는 스타일을 보면 공격대는 아나가 되게 좋아서 이제 아나가 좀 스나를 쓰다 보니 이제 그 형이 잘 네, 잘 쓰게 되는 거죠. 아나가 높게 평가를 받는구나. 그리고 아나가 서포터가 아나를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저격수가 아나를 플레이하는 식으로 가네요. 네 맞아요. 딜도 좀 나와요? 네 딜도 꽤 잘 나와요. 오 각 캐릭인데? 신기하다. 사기인데 잘하면은. 그게 되게 스킬 구성된 것도 좋고 궁도 되게 좋아가지고. 궁은 주로 그럼 누구한테 써줘요? 궁은 이제 겐지나 라인하르트 정도 리퍼 이렇게. 아 라인한테도 진짜 쓰는구나 이렇게 팀 게임에서도. 네. 와 신기하다. 좋아요. 아나 한조보다 더 지금 인식이 안 좋거든요 아래 점수대에서는. 아 근데 그 위에도 똑같아요. 팀 게임에서는 아나 좋은데 네. 저도 저희 팀 아나 있는 걸 경쟁전에서 싫어해서. 밑에 경쟁전에서 아나 나오면은 바로 한조 픽되고 뭐 트레이서 픽되고 겐지 픽되고 네, 같이 그래요. 이런 분위기라서. 여기도 그래요. 메이 픽하고 막 그래요. 아 맞아 메이가 있었지 맞아. 게임 안 한다고. 되게. 보고 싶다. 아나가 대회에서 뭔가 활약하는 모습이.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약간 해외 팀이랑 국내 팀이랑 네. 뭔가 분위기 차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오버워치는? 해외가 제가 저희는 북미 쪽은 아예 모르고 중국이랑 해본 적은 많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게 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인들은 게임을 잘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인들 한국인을 보면 되게 게임을 같이 하기 싫어하는 거로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프로를 좀 생각하는 팀들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네. 맨날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이 잘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네. 같이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도 배워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도 있고 네, 그래도 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은 북미 쪽을 저희 나라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나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거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FPS가 저희 나라가 FPS가 딱히 이런 종목으로는 별로 안 유명했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연습만 하면은 따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오버워치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네. FPS 잘하던 사람보다 AOS 잘하는 사람이 더 점수 높아요 지금. 그만큼 판 읽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게임이라서 오히려 그거는 우리나라 유리할 수도 있어요.
게임 성향 자체가 샷발에 의존하는 게임이 아니고 큰 판에 보는 게 더 중요한 게임이라서 오히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근데 네. 본인은 따지고 보면은 FPS 전문을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는데 그게 근데 대충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롤만 해왔어가지고 근데 오버워치에도 롤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조합이나 궁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샷발만 연습하면은 저는 그냥 북미랑 그 다른 나라 차이랑 그냥 에임 차이인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근데 그 에임은 극복될 수 있다. 네. 저희 어렸을 때는 메이플이었는데 걔네는 총 게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맞는 말인데? 띵언인데 이거? 저도 이거 없다. 어디서 들었거든요. 적절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 그 다른 게 뭔지 알아요? 걔는 중국이랑 유럽, 미국은 네. 내수 시장이 크잖아요. 네. 지네 나라에서만 잘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땅이 좁잖아요. 네. 무조건 잘해야 돼요. 해외로 나가야 돼요. 무조건. 이거 진짜 커요. 이거. 네, 맞아요. 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중국에서 맨 처음에 하려고 한 것도 있고. 이게 동기부여가 엄청 차이가 심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메이플, 뭐 바람의 나라 뭐 이런 거 했으니까. 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어쨌든 새로운 대회 이제 또 뭔가 네. 시작이 되시는 거고, 그래도 뭐 원승하고, 네. 그 MB님 나오는 것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알아보겠지만 이제 나무늘보가 언제쯤 현실에 등장해서 나무늘보다 이렇게 다들 귀엽겠네 하실 수 있을지, 네,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리퍼의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엠비님과 에픽스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간단하게 예고를 해드리면은 원래는 록시라는 아이디를 썼었던 85점 로드오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만나봤어요 혹시? 그 핵사라는 닉네임이 아니라 아마 록시일 거예요. 록시 바꾸신 거래요 그거를? 네 바꾸신 걸 거예요. 로드오그 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저점수 때 분들 로드오그로 올라오신 분들은 다 엄청 잘하셔서 되게 만나면 저도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게 로드오그는 상대 팀이 있으면 싫은데 저희 팀이 있으면 좋아요 로드오그는. 아 유일하게? 네. 막 겐지 이런 거는 양쪽 다 싫은데. 되게 로드오그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근데 로드오그가 꿀이다라고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아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처음부터 사기다. 난 나온 날부터 사기라고 했어. 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네. 아이씨. 아무튼 뭐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 오늘 수고해주신 에이펙스의 메인 딜러 MB님도 앞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오버워치 장인어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닉스와 함께하는 오버워치 장인어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